보이는 라디오. 한국을 뛰어넘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아이돌 그룹이죠. BTS가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려 했던 메시지. Love yourself. 너 자신을 사랑하라는 이 짧은 한마디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변화를, 선한 영향력을 불러일으켰는지에 대해서는 TV방송, 유튜브, 각종 언론 매체 등을 통해 많이 접해보셨을 겁니다. 해민스님의 저서인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이라는 책에서 내가 먼저 나를 아껴줄 때 세상도 나를 귀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죠.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 오늘만큼은 꼭 수고했다는 칭찬 한마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한길에 보이는 라디오 3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함보라의 DJ 루나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요즘 독감이 유행이라 그런지 제 주변에는 독감에 걸려 고생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항상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함보라 3회 첫 번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위암 3기 환자입니다. 여러 암 카페를 돌아다니다 색다른 라디오를 만든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 20대인 암 환자입니다. 처음 암 판정을 받았을 땐 전혀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의 단골 소재가 되는 암. 이 병이 실제 상황에 그리고 저에게 나타났다는 게 전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수술을 받고 암과의 긴 사투가 시작되었습니다. 항암을 한 후면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고 밥도 먹기 힘들 뿐더러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고통에 잠 못 들던 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탄 고기를 별 생각 없이 먹었는데 그 고기가 문제였을까? 엄마가 항상 밥 급하게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 때문일까? 이렇게 의미 없는 생각들을 하며 고통 속에 하루하루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항암을 받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검사를 받고 난 뒤 의사 선생님께서 좋은 소식을 전달해 주셨어요. 위와 뼈에서 더 이상 전이가 진행되지 않았고 혈액검사 결과 종양수치, 간수치뿐만 아니라 콩팥 기능 등 각종 장기들에 대한 수치들이 정상과 가깝게 나왔다고요. 이 결과를 말씀해 주시면서 의사 선생님께서 희망이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잠시 잊고 있던 꿈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정말 만약에 다 낫는다면, 아니 다 낫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일상생활이 가능해진다면 꼭 그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연을 통해 저 때문에 고생하시는 부모님께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엄마, 아빠,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지? 정말 미안해. 꼭 다 나아서 효도할게. 사랑해. 다소 어린 나이에 암 진단을 받으신 환자분이시네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 잘 이겨내고 계시고 각종 수치들도 정상으로 돌아오셨다고 하니 정말 축하드립니다. 잠시 잊고 계셨던 꿈, 이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셔서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지금까지 못했던 효도 꼭 하시고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60대의 익명의 남성분께서 가족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사연으로 보내주셨어요. 남아있을 가족들에게 60년의 인생을 살면서 그리고 너희들과 함께 인생이라는 긴 여행을 보내면서 가장 크나큰 선물과 가장 크나큰 시련을 함께 가지고 살고 있고 그리고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 가족, 바로 나의 분신들이 아닐까 생각하고 가장 큰 시련이라고 한다면
바로 내 몸속에 있는 암이라는 것이지. 언제나처럼 이겨낼 것이라 생각은 하지만 세상이라는 것이 만약이라는 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 편지가 전달되기는 싫지만 미리 준비를 해본다. 폐암이라는 것이 정말 고통스럽다는 걸 옆에서 보고 있는 너희들도 알고 있을 것이다. 특히 첫째, 담배 좀 그만 태우고 아내에게 잘해라. 흡연을 하지 않는 나도 현재 폐암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네가 그렇게 담배를 태우면 정말 고생을 할 것이다. 그리고 둘째는 결혼 좀 빨리 하고 여자도 만나고 그래라. 집에서 맨날 뒹굴뒹굴하면서 놀지만 말고. 60년 인생을 살면서 아내도 만나고 나의 분신들도 만나면서 이렇게 떠나가는 길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슬프고 괴롭다. 함께 가고 싶지만 함께 가기보다는 먼저 갈 확률이 더 높은 나의 몸 상태가 정말 힘들다. 말로는 할 수 없는 고통과 그 실현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도 표출이 되는 것 자체가 나에겐 아픔이고 슬픔이다. 견딜 수 없는 고통, 견딜 수 없는 실현, 그리고 더욱 단단해지는 이런 시간들이 나에겐 가장 큰 장벽이 되어서 나를 가두고 있다. 이 단단해진 장벽을 부수는 것만이 더욱 함께 시간을 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 이 장벽을 부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견고한 벽에 가해지는 울림을 견디려고 노력하고 있다. 항암치료와 방사선 치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치료들을 견디고 내 마음가짐까지 단단히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들이 흔들릴 때가 정말 많다. 고통의 장벽, 베를린 장벽처럼 부서워서 함께 살아가고 싶다. 나의 성격이 매우 단단하다는 것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렇게 살아왔다. 하지만 지금 이러한 강풍엔 이렇게 단단한 나무가 부러진다는 것 또한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나는 더욱 무섭다. 예전엔 부러질지언정 쓰러지지 않는다였는데 이제는 부러지기보다는 잠시 쓰러지는 게 더 낫다고 느끼고 또 그렇게 살고 싶다. 바람처럼 흔들리는 가지처럼 그리고 물길 따라 흐르는 나뭇잎처럼 생활하는 삶을 살아라. 단단하면 결국 부러진다. 부러지지 말고 최대한 유연하게 그리고 끈질기게 버티고 살아남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이것뿐이다. 내 마음 단단히 먹고 치료도 열심히 받아내고 견디겠다. 그리고 후회 없이 즐기겠다. 만약 이 편지를 받게 된다면 후회 없이 보낸 나에게 눈물이 아님 악수를 건네주길 바란다. 단단하면 결국 부러진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말이네요. 60년의 세월 동안 가정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 더욱 단단해지실 수밖에 없으셨을 거예요. 이제는 그 단단함을 치료를 받으며 견디는데 힘이 되는 쪽으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완치가 되신 후에 웃으며 이 편지를 다시 읽으실 날이 오시길 바랍니다. 저희 한보라는 100% 시청자분들의 사연으로 이루어지는 방송입니다. 아래 한길한방병원 홈페이지 주소로 들어가신 후 한길의 체험하다 카테고리에 라디오 사연 게시판에 많은 사연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익명으로도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대로 오늘도 열심히 하루를 보낸 나 자신에게 칭찬 한마디 하기 잊지 않고 꼭 하기로 약속해요. 그럼 저 DJ 루나는 한보라 사회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한길에 보이는 라디오.